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키운다기보다도 그냥 여기 베란다에 이렇게 식물 다이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끔씩 물만 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너무 말라 보이면 물을 끼얹어주는 그런 수염 틸란드시아라는 아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수염 틸란드시아가 예전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가격대도 이 정도면 최소 2만 원이 넘어갔을 아이인데, 제가 다이 세 칸을 넘어설 정도로 기장이 길어요. 풍성하죠. 밥도 많고. 이 아이 하나쯤 키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여기 옆에 그냥 걸어두면 이 아이 특성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습기를 말아먹고 흡수해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베란다 다육맘들도 이런 게 하나 걸어놓으면 습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며칠 집 비우고 집에 들어오니까 또 얘가 더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애들이 바짝 마르면 지금은 약간의 연두색이 있죠. 근데 바짝 마르면 이렇게 하얀 빛이 많이 돌면서 이게 말라 보이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럴 때 제가 물을 주면 이렇게 초록초록. 이 마른 부분과 지금 초록한 부분이 연두한 부분이 이렇게 섞여서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걸어두고 그냥 가끔 가다가 물을 줘요. 너무 말라 보이면 물안 먹고 사는 식물은 없잖아요. 또 말라서 죽을까 봐. 얘가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베란다에 건조할 때가 많아요. 습이 많을 땐 여름이 아니라 지금은 겨울이라. 그래서 가끔씩 제가 물을 뿌려줘요. 요런 아이 하나쯤 키워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봐요. 인테리어 효과로도 걸어두고 키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밥이 많죠. 제가 손을 한번 대볼까요? 제가 손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풍성해요.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도 들어요. 우리 집에 와서. 무심하게 이렇게 옆에 걸어두고 가끔 스프레이 안 하고 그냥 물을 위에 컵에다가 부어서 그냥 위에 밑에 이렇게 딸기 달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저면 가끔씩 해주는 여기에 물이 떨어지도록 그냥 위에서 주르륵 흐르게 물을 주기도 한답니다. 괜찮죠? 수염 틸란드시아. 얘도 틸란드시아 종류인데 얘는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많이들 해요. 하나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햇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조금 또 예뻐 보이죠? 추천해드렸습니다. 수염 틸란드시아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히 걸어두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가끔만 물만 주르륵 준답니다. 오늘의 식물 소개. 수염 틸란드시아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하고 한다고 실내 식물로서 한동안 한때 굉장히 히트쳤던 그런 식물.